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이용하는데 합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때로는 오히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내국인인 한국인들을 외국인에 비해서 역차별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7월 16일 날 시행되는 개정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무엇이 핵심인가? 2018년 10월 달에 입법 예고됐습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을 거치고 이제 올해 2019년 7월 16일 날 개정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관련된 사항이 이제 실천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근로자와 유학생 등이 다 포함됩니다,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되고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된다. 과거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 제도를 악용해서 먹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의무입니다. 과거에는 임의였지만,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의무화와 최소한 평균 근보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많았던 부분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입니다. 과거에는 국내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책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큰 문제는 임의 가입이었고, 그래서 아주 심한 병을 갖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뭐 얼마 정도만 지불하고 그 100배, 1000배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받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최소한 월 10만 원 정도, 그 유학생 50% 부담을 깎아주는, 그러니까 한국의 평균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의 평균치를 맞추어서 외국인도 내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2018년 10월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전에는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직장인 가입자가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지역 가입자가 30%를 차지합니다. 직장인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에 기여했습니다. 지역 가입자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 때문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092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자액은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포함된 외국인들은 기회주의 행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941억 적자, 2014년도에 1138억 원 적자, 그리고 2015년도에 1310억 원 적자, 그리고 2016년도에 1716억 원 적자, 2017년도에 1987억 원 적자입니다. 아마도 이번 개정안이 없었으면 훨씬 더 적자 폭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의료보험 제도와 관련된 외국인 근로자들 제도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할까? 의료 담당 책임자들은 상당히 성선술에 입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해루병 환자가 중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돈은 뭐 얼마 내지 않고 3년간 체류하면서 24억 7천만 원 정도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제도는 사람이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한 의도를 믿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항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입자는 30만 원을 내고 2억 5천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가입자는 5년간 300만 원을 내고 머무는 동안 한 6억 이상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고, 항상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의 역할을 하면서 조금 내고 100배, 1000배, 2000배 정도의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고 한국에 아주 일상적으로 의료보험료를 잘 내는 직장인들에게 몇 배, 1000배 이렇게 부담을 시킨 거죠. 질문 세 번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 보험제도 다른 약점은 없는가? 개정안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도.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추적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이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데 익숙하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연 예산 한 30억 정도를 투자해가 2005년부터 꽤 큰 돈이죠. 10년 이상 한 15년 정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00만 원 이상, 500만을 지원하는데 본인이 부담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이상도 단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하나입니다.
총 진료비 90% 가운데 90%는 한국이란 나라가 지원해주고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근데 10%도 본인이 부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나라가 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도 좋죠. 그러니까 1년에 한 2,400명, 2,500명 정도가 예산 30억 정도를 가지고 그냥 공짜로 의료 서비스를 한국에서 받는 겁니다.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 원이 상한치기 때문에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용하려고 하는 생각하고 그다음 공공의료기관의 관계자들하고 힘을 맞추면은 몇 천만 원, 몇 억도 있냐 한국에서 떼갈 수가 있는 거죠. 연간 지원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서 의료보험을 들지 않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도 지원하는 제도를 한국 정부가 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의 부작용은 참 많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매년 한 2,400명 정도에게 무상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매년 30억 원 정도를 정부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불필요한 부분에 돈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2017년부터 본인 부담금 20%를 정했지만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제도죠. 부작용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는 또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달리 천사와 같은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사업이다 이렇게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보건의료정책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를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횟수가 제한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제도를 보면. 2013년도 사업비가 19억입니다. 그런데 그 19억이 국비에 납세자 세금이 70% 들어오고 시비가 30%니까 서울 시민들이 낸 지방세 예산 30% 지원하는 겁니다. 2018년도 7월 10일부터 8월까지 청와대 청원이 올랐습니다. 한 18,000명 정도 참가했는데 그 청원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그런 청원이 올랐습니다. 청원 결과는 발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원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했고 18,804명이 청원에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분노한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개정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혹은 의료지원제도는 문제점이 없는가? 우선 의료보험제도를 보겠습니다. 의료보험제도는 원래 입법 취지인 먹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은 아닙니다.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을 늘렸다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을 갖고 악의적으로 한국의 의료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체류해서 그런 의료보험제도를 악용하는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짤 때 조금 더 그 정책하시는 분들이 더 머리가 좀 좋았으면은 1인당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총량 같은 걸 제한을 했어야 되죠. 일정 이상 정도 넘으면은 본국으로 귀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조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개정안 작업에서는 1인당 의료서비스 한계치를 정해야 중국에서 해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2억 3억 정도의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내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죠. 인권이 참 중요합니다.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죠. 그러나 우선은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 거야?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야 되죠. 1년에 2천억, 3천억 정도 적자가 나도록 내버려 두고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2005년부터 그렇게 내버려 둔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한치를 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의료보험 지원제도,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제도는 30억 정도가 소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제도도 국가가 나서서 불법 의료 불법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냐. 분명히 그런 제도가 생각하면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 거란 이야기죠. 그런 제도를 약점을 안 다음에 여기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한국에서 공짜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사실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두 단계로 지금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하나는 의료보험제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상한치를 반드시 정해가지고 지나치게 한 명이 의료보험공단에 많은 그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그런 그냥 의료지원서비스 제도 같은 경우는 그 좀 면밀히 따져서 그런 제도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제도를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뭐 남아 돈이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돈을 쓰는 건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